아이바오가 거의 준비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임박한 느낌이고 약간 진통이 와서 힘들어하는 느낌인데 아마 오늘을 넘기지 않고 분만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이바오 잘하고 있어. 아유 대견하네. 아이바오 옆에서 계속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아유 잘하네. 많이 힘들어요. 아이바오 잘할 거야 그래도. 혹시라도 한 마리 더 나올까 해서 좀 대기 중이에요. 쌍둥이 같은 모습. 야생에서는 둘이 태어나면 보통은 약간 한 마리가 버려지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마리는 엄마가 케어를 하고 한 마리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두 마리를 다 케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바오 쌍둥이 출산 축하해.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아이바오는 애기한테 집중하느라고 너무 애기만 챙기다가 약간 자신을 좀 못 챙기지 않나? 후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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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삐졌어. 후바오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동생들이 생기면 왜 우리 아이들 또 심통을 부리거나 왜 아수탄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심통이 난 것 같아요. 샘을 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푸바오, 푸바오 뭐해? 엥? 네, 이거 지금 방금자 초유인데요. 인큐베이터 있는 둘째에게 먹이려고 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엄마가 키우고 있고 한 마리는 인공포육시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둘째 인큐베이터에 있는 친구에게 먹을 거예요. 초유는 워낙 중요해서 고시기에 먹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돼요. 선제스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꼬물락 꼬물락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냠냠냠냠냠냠 고마워 대답해 줘서. 아이바오가 지금 식욕이 굉장히 없을 때이기 때문에 빨리 식욕을 회복시키는 게 이제 산후 그 후유증을 빨리 회복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꼬물이 꼬물이 꼬물 꼬물이 꼬물이 엄마 식사하신다. 엄마 식사하신다. 엄마 식사하실 때 조용히 하세요. 아 열심히네 우리 아이바오. 우리 아이바오는 약간 그 애기한테 너무 과하게 약간 과잉보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좀 희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판다들은 한 13, 14일 지나면 애기를 땅에 놓기 시작하고 화장실도 가고 먹이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바오는 아기한테 집중하느라고 아직까지도 아기를 거의 떼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기만 챙기다가 약간 자신을 좀 못 챙기지 않나? 이런 느낌들? 우바오, 우바오, 고마 일어나자. 퇴근 시간이야. 우바오. 요즘에 약간 심통이 난 것처럼 잘 들어가지 않고 잠으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깨워서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푸바오가 저를 안아야 되는 그런 턱이라서 제가 안을 수가 없습니다.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 아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푸바오 자 이거.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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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일어나. 옳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들어가.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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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간지럼, 간지럼, 간지럼. 자, 내려오자. 들어오자. 어이야, 어이야. 나 지금 이렇게 장난치고 놀 때가 아니거든. 들어가야 될 때거든. 오바, 내려와. 내려와. 오바. 내려와. 옳지. 오래 걸리잖아. 빨리 내려와야지. 좋았어, 빨리 와. 들어가자. 어렵다, 어려워, 푸바오. 들어오세요. 엉덩이, 엉덩이. 옳지, 착해라. 푸바오, 잘했어. 이리와봐, 푸바오. 대나무 먹을 거야? 지금 대나무 먹고 있어? 이쪽으로 와봐. 옳지. 빨리 와. 이리와. 내가 잡고. 푸바오, 좋아. 아, 이거 먹고 자야 되는지 알겠지? 응? 아, 돌아. 아니, 등 기대고 이쪽으로. 너 동생들 태어난 거 알지? 응? 여동생이 둘씩이나 태어났잖아. 푸바오도 어른이 돼가는 거니까 이제 심술 부리지 말고 떼쓰지 말고 무조하게 언니답게 행동해야 돼, 알겠지? 아, 착해라. 푸바오 잘할 거야. 푸바오. 배가 꽉 찼어. 허리야. 응? 배가 불로 꽉 찼어. 아이고. 이뻐, 이뻐. 뭘 해도 이뻐. 응? 뭘 해도 이뻐. 할아버지한테 마사지를 받기만 하고 안 해줘도 이뻐. 응? 저는 뭔가 이렇게 판다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바오랑도 그냥 보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늘 저는 이야기를 해요. 푸바오, 근데 네가 대답을 안 해주잖아. 그냥 할아버지하고 노는 게 좋은 정도가 최고지. 네?